서브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반복되는가?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입니다. 이것은 간의 승호범 시절 사람이 배틀로 면직물을 짤때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양이 워낙 적으니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찾는 사람이 항상 많아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었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사람과 마소의 노동력을 기계가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과잉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자본주의에서 공통된 위기는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과잉 생산과 수요의 부족입니다. 대공황이 대표적인데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파는 족족 사갔지만 결국 과잉 생산 때문에 물건을 사갈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공장은 사람을 잘라냈고 실직한 사람은 물건을 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물건이 안 팔렸고요. 그러자 공장은 다시 사람을 잘라냈습니다. 결국 공장이 과잉 생산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대부분의 공장이 결국 파산을 하고 맙니다. 과잉 생산의 자본주의의 위기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대공황 시절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 등은 과잉 생산한 상품을 식민지에다 내다 팔아 유효 수요의 부족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 과잉 생산한 상품을 내다 팔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후발 공화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게다가 이때는 근본이자 시절입니다. 근본이자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쟁여놓은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가 있었죠. 따라서 상품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쟁여놓은 금만큼만 돈을 찍어낸다면 물건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은 반복적인 공황이 필수적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자본주의 위기는 계속되었는데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만 20세기에 들어와 과잉 생산한 것은 상품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로 달러는 금과 연동을 끊어버렸죠. 따라서 돈이 없어 과잉 생산된 상품을 사지 못해 공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 위기는 돈이 과잉 생산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나 미국에도 보관은 있었죠. 석유와 달러를 연동시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에 맞서려던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무역의 통화는 달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러는 아무리 많이 찍어내어도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보존되었죠. 이후 미국은 상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달러를 주고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상품을 사왔습니다. 본격적인 자본의 수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 둘다 이득이었습니다. 소비도 생산도 모두 GDP 증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적자가 쌓여갔고 동맹국은 무역 흑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달러도 지속적으로 찍어내면 동맹국에 달러가 넘쳐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대신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인플레이션을 막았습니다. 미국이 무한정 찍어낸 달러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대내적으로는 금융 부동산으로 과잉 자본을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임금이 낮고 이윤이 높은 곳을 생산 기지로 삼아 남아도는 자본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내적으로는 남아도는 자본으로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올리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자본을 수출해 공장을 세워 저렴한 인건비로 만든 물건을 수입해 쓰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집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생산비로 수입한 상품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과잉 자본의 흡수는 미국만이 가능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저금리를 지속하자 주식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었고요. 결국 다른 나라로 과잉 자본을 수출할 수 없었던 일본은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과잉 자본은 꼭 문제를 만듭니다. 중국은 상품을 판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니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된 금리가 낮아집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면 장기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저금리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금리로 인해 미국의 부동산은 크게 올랐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과잉 자본을 수출한 선진국들은 부채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은 폭락했고, 은행들은 시스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세계를 구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GDP를 끌어올렸고요. 그러나 미국과 같이 돈을 찍어내 GDP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과잉 자본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는 1억 채의 빈집이 있죠. 2000년 IMF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자는 200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부동산 거품은 지속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는 과잉 투자와 미국의 수요에 의한 과잉 의존으로 위험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죠.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연준은 2008년 파월이 그랬던 것처럼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본의 공급 과잉으로 유효 수요를 일으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이죠. 미국은 내수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려 상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죠. 미국의 서민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상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작전은 일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도시 봉쇄가 일어났고 물류난이 심해졌습니다. 제조업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것이죠. 게다가 2022년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쓰레기로 만들죠. 달러가 쓰레기가 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에서 밀려납니다. 연준은 이제 자본 수출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과잉 자본을 흡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또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긴축을 통한 과잉 자본을 흡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긴축만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축으로 미국의 소비시장마저 무너지면 이제 세계는 물건을 사줄 곳이 없어집니다. 즉, 과잉 생산은 여전한데 소비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무너지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과 반도체법 등을 통해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죠. 유효 수요 부족에 대비해 첨단 공장을 유치해서 실업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실업하지 않아야 사람들의 수요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야 독일의 과잉 생산된 제조업은 수출할 수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다면 중국에라도 팔아먹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출할 나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과잉 생산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못하면 결과는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과잉 생산과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에 공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투자자로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에 투자합시다.